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리 킴과 함께하는 10분 스피킹 훈련.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안이나 부탁을 받았을 때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표현. 두 번째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그런 영어 표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How to happily accept and politely refuse in English. 자, how로 뭐뭐 하는 방법, 해피하게 accept 하는 방법, 그리고 politely, polite하게 refuse 하는 그런 방법 in English. 그런 내용입니다. 자, would you like, do you like, do you want? 자, 두 문장 똑같이 당신은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문형이야. 자, 두 문장 다 똑같이 Do you want? 당신은 원합니까? 그런 의미죠. 그런데 Would you like? Do you like? 저 두 가지 문장의 차이를 정확히 아십니까? 자, Would you like? 저 표현은 Do you like? 보다 좀 더 정중한 표현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Do you like? Do로 시작하는 그런 표현들은 자기 family members, 자기 식구들이나 또는 friends, 친구들한테 쓰는 것이 적당을 해요. 그렇지만 would you like 저 표현은 자기하고 가깝지 않은 또는 손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는 존댓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huge misconception, 커다란 misunderstanding 오해입니다. 자, 우리하고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기준이 되죠. 그렇지만 영어는 자기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한테 어떤 것을 제안한다든지 뭐를 부탁한다든지 할 때 물어보는 표현이 이런 표현인데 정중한 표현이죠. Would you like, do you like 보다 정중한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Would you like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요. Would you like to 다음에는 동사가 와야 되고 Would you like me to 다음에는 동사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to do 당신은 뭐를 원하느냐, 뭐뭐 하기를 원하느냐 Would you like me는 Do you want me to 그거예요. 당신은 내가 뭐를 하기를 원하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문장으로 보시겠습니다. Situation A. Would you like some water? 자, 물어봤어. 당신은 물을 좀 원합니까? 자, 승낙을 할 때는 Yes, please. Thank you. 거절할 때는 No, thanks. I'm alright. 자,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Yes, no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첫 마디에. 그런 다음에 뒤에는 반드시 thank you 또는 thanks가 들어가야 돼. yes가 됐든 no가 됐든. yes please, thank you, no thanks, I'm alright. 여기서 I'm alright 이 발음, 이 말은 I'm okay, it's fine, I am fine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 발음 보시겠습니다. yes please, please, not please, okay? thank you. 자, 저 발음이 많은 사람들이 thank you 또는 thank you 그러는데 그게 중간 발음입니다. thank you. 그건 어려운 발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right? no thanks. I'm alright. 자, next. 두 번째 situation입니다. situation B.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dinner party tomorrow night? 자, would you like to join us mean join us? 저 말은 come to us예요. come to our dinner party라는 의미예요. join us for dinner party tomorrow night. tomorrow night, 내일 저녁에. 자, 그러면은 accept 할 경우에요. 승낙할 경우는 sure, I would. thank you for inviting me. 자, thank you,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inviting me, 나를 초대해줘서. 자, 그러면은 refuse, 거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Sorry, I won't be able to make it, but thank you. 자, 여기서 보면 sure는
yes의 똑같은 의미인데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yes I would 보다 sure I would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상대방한테 승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상대방을 좀 더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Sure, I would. Thank you for inviting me. 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죠. 자, 여기에서도 거절할 때 sorry 있죠. Sorry는 no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no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말이에요. soft한 말이야. 오케이? 거절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소프트하게 하는 거야. Sorry, I won't be able to make it. But, thank you. Sorry, sure, yes, no 한 다음에 반드시 thank you가 들어가 있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I won't be able to make it. 자, 여기에서 won't는 저 말입니다. I will not 세 준말 contraction이에요. I will not be make it. 뭐뭐 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make it은 이틀을 만들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situation에서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come and go 가고 오고 그런 경우에는 갈 수 있다, 올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으로 쓸 수도 있고 뭐뭐를 해낼 수 있다 뭐 할 수 you can make it. 너 해낼 수 있어. You can do it. 그런 의미도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make it은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문장을 보시면 I'm not able to make it. I can't make it.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I'm not able to make it 하게 되면은 I can't make it 보다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인 거예요. 좀 더 소프트한 표현이야. 예, 말하자면은 나는 갈 수 없어. I can't make it. I'm not able to make it. 저 표현은 다른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갈 수 없다라는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초대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I can't make it.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I'm not able to make it 쓰게 되면은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어떤 business-wide 같은 경우에는 business situation에서는 able to make it을 쓰는 것이 훨씬 좋아요. 자, 자, 저런 것을 외교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diplomatic expression. 외교관들이 쓰는 표현인데요. 표현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외교관들은 가장 세련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쓰는 아주 멋진 표현들의 달인들이 외교관이요. 우리 한국의 외교관들이 그런 수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것을 diplomatic expression, 외교관들이 쓰는 표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비즈니스맨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모든 표현이라든지 매너를 외교관, diplomat, 그런 사람들처럼 써야 돼요. Okay? Now next. Situation C.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당신은 내가 당신을 도와주기를 원하냐 그런 거죠. Do you want me to help you? 그런 의미예요.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자, 만약에 accept 할 경우는 absolutely, I'd love to. 자, 거절할 때는 sorry, I wish I could help you, but I am busy right now. 자, 저런 표현이죠. 자, 여기서 absolutely 나왔죠. 또 발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T가 단어 중간에 나오면 영어는 거의 다 날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absolutely 이것을 날리고 ly 하는 거예요. Absolutely. Absolutely. I love to. 자, 바로 전 문장에서 sure는 yes보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Absolutely. 이 표현은 sure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yes I would, sure I would, absolutely I would. 자, 그렇게 하고 말고 상대방을 굉장히 더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야. Absolutely, exactly 그런 표현이에요. I love to, I love to help you가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I love to. 자, 여기서 sorry, sorry가 아닙니다. Sorry, sorry. I wish I could help you, but I am busy now. Sorry는 no하고 같은 의미예요. 근데 no보다 훨씬 더 부드럽죠. 자, 저것이 자 diplomatic expression, 자 외교적인 그런 어떤 표현인 게. 자 그런 표현을 쓸 때 여러분이 세련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No, yes, 그것이 아니고 sorry, I wish I could help you, but I am busy now, right now.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을 할 거예요, offer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accept를 하고 그 다음에 refuse, 승낙도 하고 거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would you like some water? 자, 승낙을 해보세요. Yes, please. Thank you. 그러면은 거절을 해보세요. No, thanks. I'm alright. 너무 쉬운가요? Okay. 두 번째,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dinner party tomorrow night? Sure, I would. Thank you for inviting me. 제가 먼저 했네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dinner party tomorrow night? 승낙을 해보세요. Sure, I would. Thank you for inviting me. 자, 그러면 refuse 해보세요. Polite하게. Sorry, I won't be able to make it, but thank you. 마지막.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승낙을 해보세요. Absolutely. I'd love to. 그러면 refuse 해보세요. 외교관처럼. Sorry, I wish I could help you, but I am busy right now.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어려운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러한 표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인과 교류를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비즈니스맨이다 그러면은 저런 표현은 그냥 입에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가 fluent하지 않다 그러면은 더더욱 저런 정중한 polite한 표현을 배우는 게 좋아요. 저의 경험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자기를 더 respect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교양이 있고 자,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아, 저런 거가 있나 보다 그러면은 that's it, 그거로 끝납니다. 계속해서 연습해갖고 자기 거로 만드는 것이 영어 실력자가 되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못하는 영어로 하는 greeting, 영어로 하는 인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Okay,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